자, 그러면 이제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잠실 야구장은 얘기가 좀 길었고요. 이제 수도권의 경기장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유일의 실내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 제가 얼마 전에 직관 방송했죠. 고척 스카이돔 최초의 돔 야구장이고요. 경인로 바로 옆에 있어요. 뚝섬 돔 경기장이 백지화된 이후 이제 14년 만에 그 현재 이제 의자 포함 이제 매진의 경우 입석 관객까지 포함해서 총 17,000석이에요. 규모는. 그리고 이제 개장 첫 해부터 흑자를 찍었고요. 그 좌우 담장 99m, 중앙 122m. 그 규격이고요. 그 아무래도 부지가 좀 좁아요. 부지가 좁다 보니까요. 수용 규모를 좀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이제 2층 외야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야석도 그 한층을 더 만든 거야. 외야석도 한층 더 만들어 가지고 펜스 높이가 살짝 낮아요. 그리고 그네 옆에가 좁아서요. 옆에가 좁아서 그 옆에가 바로 경인로가 있잖아요. 그국 약간 주요 간선 도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위로 올렸죠. 그리고 여기는요, 국내 최초로 더그아웃에서 지하로 통해서 불펜이 지하에 있어요. 불펜이 지하에 있고요. 부지가 좁아서 그라운드 상에 불펜을 만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불펜이 지하에 있어요. 불펜이 지하에 있고, 그, 이제, 원래는 처음에 가운데에 쬐끄만 중앙 전광판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할때 조금 지적 사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최를 앞두고 이제 좌우측에 외야 쪽에 그 좌석이 없는 구간이 딱한 구간 있어요. 그 좌석이 없는 구간의 양쪽에 이제 뭐냐? 더큰 전광판 두 개를 깔아가지고요. 그, 이제, 뭐냐, 3루 쪽 관중석들은 우측 담장의 전광판을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원정팀 팬들의 관점에서 전광판을 보여주고 반대로 1루 쪽 넥센히어로즈 팬들이 앉아있는 곳 쪽에서는 반대로 이 3루 쪽 외야의 그 전광판을 보게 되니까 그쪽에는 그 홈팀 관점으로 전광판을 비춰줘요. 그래서 그두 전광판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홈팀, 원정팀 관점으로. 그렇게 볼수 있고, 가운데 전광판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 중에 응원 유도, 아니면 뭐, 안전수칙, 뭐 각종 그런 안내 이런 거에 사용이 좀 용이해가지고 전광판은 총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홈팀인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은 기존의 목동보다 시설이 너무 최고급으로 좋아지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냐? 외국인 선수들은요, 이 라커룸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 이런 게, 오, 여기 무슨 메이저리그 경기장이네. 외국인 선수들이 그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그런 시설은 메이저리그급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돔구장의 천장 구조물이 좀 있잖아요, 돔구장은. 그래가지고 그 뜬공 처리가 다른 경기장하고 비교해서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에러가 나오는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 우리나라 19단의 제1구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연 채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붕을 열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열 수가 없어서 자연 채광이 안 돼서 인조잔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쓰면요, 공이 좀 빨리 굴러가요, 타구가. 그래서 이제 수비 과정에 있어서 좀그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돔구장에 그 파울 지역에 천장이 맞으면 그 낙하한 볼을 잡아도 파울이에요, 천장이 맞으면. 그리고 뭐냐, 내야 페어 지역에서는요, 그 천장이 맞고 떨어지면 인플레이로 인정되고, 만약에 그거를 잡으면 그 플라이볼 아웃으로 인정이 돼요, 내야에서는. 그리고 내야에서요, 천장에 껴가지고 공이 안 떨어지면요, 그 그라운드를 더블이 볼데드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를 더블이 인정이 돼요. 그라운드를 더블이라고 해가지고 타자하고 주자는 무조건 두 개의 베이스만 진루할 수 있어요. 더 진루는 못해. 그리고 그 외야 페어 지역에서 그 이제 천장 상단에요, 캐더크 시작점부터 그 이제 시설물에 담장에 맞으면, 그 외야 페어 지역에서 맞으면 홈런으로 인정돼요. 외야에, 원래 돔구장도요, 외야에서 맞으면 홈런이에요. 내야에서 맞으면 그 2루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야 천장 맞으면 홈런이에요. 홈런 인정해요, 외야 천장 맞으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 거기서 제가 뭘 먹어본 적은 없어요. 매점이 있고요, 그 편의점도 있고, 위드미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스카이워크몰이라고 푸드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수영장도 있어요. 지하에 수영장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 외야 쪽으로 가면요, 9.16 2번 출구를 좀 걸어갈 수 있어요. 9.16이 그 안양천 철교 그 다리 사이에 있잖아요. 다리 사이에 놔져 있는 역이어가지고 거기 9.16이 좀 약간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그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냐면요, 그 아래층 승강장은요, 그러니까 아래층 승강장은 저기 의정부 방향 완행열차, 의정부 방향 완행열차가 승강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 동인천 급행열차가 통과하는 선이 글로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 9.16이 왜 위층 승강장이 있냐면요, 그 인천 방향 완행선로가요, 그 인천 방향 완행선로가 이제 위로 넘어가요. 위로 넘어가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인천 방향으로 갈 때. 그래서 이 급행선로가 가운데로 오게끔 이게 선로가 돼 있고, 그러면 급행은 이 방향, 이 방향 가고, 완행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넘어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9.16 인천 방향 승강장은 위층에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위층에 있어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약간 그 양쪽 층계로 돼 있는 그 승강장이 이제 9.16 말고요, 김포공항역이 있어요. 김포공항역이요, 5호선은 아닌데 9호선하고 공항철도 승강장이요, 그 복층 구조예요.
노선별로 같은 층을 쓰는 게 아니고 방향별로 같은 층을 써가지고 9호선이 북쪽 승강장을 쓰고 공항철도가 남쪽 승강장을 써요. 서로 그 건너가서 탈수 있고, 그리고 지하 4층 승강장은 그 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9호선은 개화역 가는 거, 아니면 급행은 마지막 역, 그리고 그 공항철도의 경우는 인천공항 가는 방향이 글로 가고, 지하 3층, 위층의 경우는 그 이제 남쪽 승강장에서 그 공항철도 서울역 방향, 그리고 북쪽 승강장은 9호선 강남 방향.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그 구조를 모르면 잘 못해요. 김포공항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뭐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9.1역 나중에 이용할 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9.1역은요, 야구 경기가 있는 시간대에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아요. 야구장에 급행열차 그냥 통과해요. 고척 스카이돔은. 대신에 버스는요, 그 경인로와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 동양 미래대학 버스 정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소 이름에는 직접적으로 안써 있는데 버스들이 다 안내방송을 해요. 고척 스카이돔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세요 하면서. 그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요. 24시간이에요, 버스 전용 차로가.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하고 잠실 종합운동장은 둘다 버스가 24시간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할 경우는 뭐 아무리 경기가 길어져서 그 연장 막 15회 가더라도 막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한 모금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올빼미 버스예요. 그 올빼미 버스가 경인로하고 올림픽로는 다 다녀요. 자, 다음 사진은 이거. 자, 인천 SK 행복드림구장. SK 와이버스의 홈 경기장이죠. 경기장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는 문학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인천에서 그 공공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인천은. 그리고 인천의 이 경기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야구장 시설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초가 인천이에요. 그 시초는 인천이고, 잠깐만요. 관중 친화적인 시도가 진짜 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KT 위즈만 그 원정팀 응원단을 여기로 보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다른 지방 경기장들이요, 다른 지방 원정팀들이 여기 인천으로 원정 응원단을 안 보내는 이유가 너무 멀어요. 그 수도권 원정 올때 제일 먼 곳이 인천이에요. 거리가 제일 길어요, 인천이.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장은 고척이에요. 고척하고 잠실보다 고척하고 인천이 더 가까워요. 그렇고요. 그 두산 베어스는 이제 모기업의 경영 문제로 인해서 이제 휴일에만 원정 응원을 해요. 자, 그렇고요. 그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도권 연속으로 원정 일정이 잡혀 있을 때만 인천에도 같이 껴서 가요. 그렇죠? 고척은 가깝죠.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2016년에 처음으로 그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은요, 원래 그 옛날에 그 산미 슈퍼스타즈, 청보, 그리고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가 썼던 숭이 야구장이 있지만 그 인천 시내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숭이 야구장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08년에 철거를 했고, 사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 문학 경기장을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이 문학 경기장 바로 옆은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경기를 치렀던 그 종합운동장 형태의 야구장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는 문학 경기장을 안 쓰고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갔어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문에 또 만들었어. 그렇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으로 개명을 했죠. 그래서 SK 와이번스 그리고 SK 주식회사 인천광역시가 3자 계약을 해서 이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추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추홀기 대회는 그 폐지가 됐고 아마추어 야구대 경기를 목적으로 인천 경기장을 개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규모는요, 부산하고 비슷해요. 부산하고 이제 비슷하고, 원래 처음에는 꽤큰 규모였는데 지금은 워낙에 새 경기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약간 작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야 스탠드가 조금 완만하고 넓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요 경기장에서 장외 홈런을 날린 타자는 없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장외 홈런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홈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홈런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차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야구장 중에서 규모가 제일 커요. 그 월드컵용 그 경기장을 같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름 좋아요. 인천 종합터미널하고도 그렇게 안 멀고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이나 남동나들목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남동나들목은 요즘 상습적으로 많이 막혀요. 왜냐면요, 그 남동나들목이 그 송도국제도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막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2호선하고 수인선도 개통이 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좀 많이 편하게 올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약간 투자가 잘된 경우에요. 이 SK 경기장이 그래서 입지가 많이 좋은 거야. 1994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이제 문학동에 전국 종합운동장 건설을 구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경기장 하고 메인 스타디움을 동시 착공을 했는데요. 여기 뭐가 낫지? 그래서 동시 착공을 했어요. 동시 착공을 했는데 그 성지건설하고 한진중공업이 만들었고, 근데 원래는 이거를 현대유니콘스가 쓰려고 했는데 설계를 세 번인가 수정을 했어. 근데 현대그룹이 2000년대에 야 연고지 서울로 옮겨 해가지고 서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SK와이버스가 원래 서울 연고지로 창단을 하고 싶었는데 인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숭이 야구장 대신 여기 이제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처음으로 3루 쪽에 리본보드,
띠전광판을 쓰게 되면서 뭐 휴대폰 응원 메시지 아니면 연안부두라는 응원가가 있어요. 그 가사를 막 띄우면서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팀이에요. 그래서 SK와이버스가 그때쯤부터 약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같이 추진했어요. 스포테인먼트라고. 그래서 2007년에 관중도 크게 늘었고 그때 한국 시리즈도 처음으로 우승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바비큐 파티를 할수 있어요. 외야석 일부가 바비큐 존이에요. 그래서 그 인천 남구청이요. 식품위생법 위반 지적으로 현재는 이제 바비큐 파티를 그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요. 그 고기도 개인이, 그래서 그 요리 도구도 개인이 다 챙겨와야 돼요. 바비큐 파티를 할 수는 있는데 셀프로 챙겨와야 돼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외야석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예약이 시작되면 좀 빨리매진대요. 가족 단위로 와서 고기 구워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여성 팬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따로 있고요. 국내 최초예요. 그리고 좌측 외벽 대신에 잔디밭이 조성이 돼 있어요.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입장료는 근데 일반석 입장료 내야 돼요. 그러고 그 현재는 이제 뭐 포수 후면석도 포항처럼 만들기로 됐어요. 그 포수 후면석은 왜 생겼냐면 포항에 처음 생긴 건데요. 그 메이저리그 경기장 보면요. 그 포수 뒤쪽에 관중들 막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렇고 그 스포츠 펍이 있어요. 스포츠 펍은 국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만든 거는 수원 KT위즈 파크. 그렇고요. 빅보드, 전광판 빅보드가 있어요. 전광판 빅보드 국내 최대 전광판이에요. 그래서 역대 최고 크기이고요. 그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의 전광판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산보다 두 배는 더 커요. 부산도 지금 전광판 크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63.398m이고요. 세로가 17.962m고 그래서 총 1138.75제곱미터의 이 규모의 그 전광판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대구보다도 한 1.4배 정도가 커요. 이 전광판이. 그래서 이 뭐냐? 세계 스포츠 경기장 전광판 중에서요. SK 경기장이 인천 경기장이 전광판이 아홉 번째로 커요. 그리고 야구 경기장으로 한정했을 땐 세계 두 번째예요. 제일 큰 전광판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필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홈구장이죠. 거기가 야구장 중에선 제일 커요. 그래서 그새 전광판이 중앙에 설치가 되는 대신에 양쪽에 있던 전광판은 철거를 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요. 여기서 뭐 영화 같은 거 상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후속 이용 대책까지 다 세워놨지. 그래서 이 SK 쪽의 그 경기장은요. 진짜 뭐 별의별 편의시설 이런 것도 다 만들어요. 올해 여름에는요. 그
야구장 옆에 보조 경기장이요. 문학 워터파크를 만든대요. 참고로 경기장 안에 수영장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애리조나 체이스 필드 가면요. 거기는요. 거의 외야석 쪽에 수영장이 있어요. 풀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홈런공이 글로 넘어오면 거기서 퐁당 빠져서 받을 수 있어요. 거길로 퐁당 떠져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2013년 때그 지구우승 확정한 데가 그 애리조나거든요. 그때 류현진 선수도 세레모니로 거기 막 수영장이 집단으로 막 들어왔었어. 그랬던 적이 있고요. 2016년에 SK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개막전 이후 39경기 연속 그비안 오는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막 그런 드립 했잖아. 인천은 동구장이 필요 없겠다고.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근데 7월 5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우천 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6년부터 고척 스카이돔 썼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넥센은 잔여 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었어요. 홈 경기는 수년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SK가요, 비 때문에 홈 경기 수년이 된게 포함이 됐는데도 원정 경기까지 우천 취소가 하도 안된 거야. 그래가지고 잔여 경기 숫자는 SK가 제일 없었어요. 이게 인천이 그 인천 남구가요, 진짜 비가 안 오기는 안 오나 봐요. 진짜 자연 동구장이야. 자연적으로 비가 안 와. 굳이 동구장이 필요가 없는. 그래가지고 항상 근데 SK가 계속 안 좋았었죠. 그것 때문에 그 잔여 경기가 적으니까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확정을 못 지은 거예요.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가고 2016년에도 그랬잖아요. 막 하필이면 그 잔여 경기 할때그 연패의 루프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결국은 순위 뒤집혔잖아요. 그 5위팀 뒤집혔죠. 마지막에 그 그러니까 SK는 그 마지막 날 경기 끝나고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마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랬는데 2015년에는 일단은 시즌 마지막 날에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그 결국은 이게 5위 확정을 한 거야. 그리고 2016년 때는요, 그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고 그 경기가 한 3, 4일에 한번 있으니까 계속 그 연패당하고 있는데 다른 팀이 추격하고 있는 팀이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잔여 경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다 따라 붙은 거야. 그래서 SK는 가만히 앉아서 탈락했죠. 그래서 김용희 감독 잘렸잖아. 가시방석 같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 승차를 좁히고 그 하위권하고 승차를 벌리고 싶어도 못 벌려. 상위권하고 좁히고 싶어도 못 좁혀.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비가 생각보다 잘안 오는 경기장.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시설이 좋은데도 SK는요, 계속 그 야구장을 개조를 해요. 그, 뭐냐, 외야 그린존 이런 거를 좀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루에요. 타이오 키즈 놀이 공간을 조성을 한대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서. 그래서 2017년에도요, 홈 경기가 있는 날에만
비가 안온 거예요. 아니야, 대구는 은근히 비는 와요. 날씨는 덥지만. 대프리카죠. 그러다가 그 2017년에요. SK가 67경기 연속 그 맑은 날씨로 홈 경기를 진행을 하다가 68번째 홈 경기였던 9월 6일 롯데자이언츠전이 우천으로 한번 순연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인천 경기장은 인천이 비가 안 오나 봐. 진짜로. 진짜 완전히 게이득 경기장. 2018년에도 막또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LED 광고판으로 그 홈플레이트 뒤쪽에 포수 후면 광고판을 원래 재래식 광고판이 여러 개 있었는데 LED 광고판 하나를 갖다 그냥 딱 뭉개버렸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수도권 경기장 중에 마지막인 수원 KT위즈 파크를 갈 거예요. 수원 장안구에 있고요. 여기 KT위즈 파크는요, 저는 여기 경기장을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근처를 가본 적은 있어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수원 KT위즈 파크. 아니에요. 여기는요, 경기장을 기존에 썼어요. 기존에 썼는데,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 태평양 돌핀스하고 현대 유니콘스가 임시 경기장을 썼다, 그 제2 경기장을 썼다가 그 임시 경기장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정식 경기장이 된 거는 2015년 KT 위즈가 처음이에요. KT 위즈가 처음이고요. 원래는 수원 종합운동장 부속야구장이었고요. KT위즈가 수원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25년 동안 무상으로 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명명권도 쓸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서 수원 KT위즈 파크로 썼어요. 명명권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 북부지구가 약간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국도 1호선 경수대로가 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1번 국도가 지나가서인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 여건은 버스 여건은 좋아요. 버스들이 굉장히 큰 길을 많이 다녀가지고요. 이제 서울에 강남권, 뭐 강남역, 사당역 이런 데서 출발하는 그 광역버스들이 다 이쪽을 거쳐가요. 그 수원으로 오는 버스들이 경부고속도로 안 타는 것들, 그 지방도로 309호선 타는 노선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일로 와요. 그렇고요. 다만 1호선의 경우는 수원역에서 한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렇고요. 여기도 이제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원정팀 응원단이 모두 다 방문해요. 서울하고 잠실하고 고척하고 수원은 모든 원정 응원단이 다 방문을 하는 경기장이에요. 아무래도 그 주말에는 그래서 무조건 다 와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옛날에 수원 야구장일 때하고는 약간 구조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고, 뭐냐? 원래 수원하고 그 SK가 원래 시작했던 선경 그룹 있잖아요. SK 그룹이 원조가 선경이에요. 근데 수원하고의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SK와이버스가 수원으로 오기를 바랐었는데 SK가 거기를 거절하고 인천을 갔죠. 인천을 갔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SK가 홈팀 경기를 할때 이제 요즘은 여기다가 SK 와이번스 그 유니폼을 안 입고요. 아예 그 앞에 유니폼 앞에다가요. 그냥 이니셜을 인천을 새겨버렸어요. 현재는 인천을 그냥 새겨버렸고요. 그 넥센 히어로즈가 목동 야구장을 쓰게 되면서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여기서 좀 많이 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유니콘스가 제2경기장을 쓰던 시절에는요, 여기가 좀 시설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는 철판 변기, 그 여자 화장실은 그 뭐냐 그 좌변기가 없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랬었는데 2005년에 수원 장안구청의 그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도 그 뭐냐 장안구청의 임시 청사를 썼었어요. 그게 왜냐면요, 장안구 보건소가 수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썼고요. 장안구청이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KT위즈가 이 경기장을 쓰기로 하면서 지금의 요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리모델링 된 거예요. 새롭게 개장을 한 거야. 그래서 증축을 한 거예요. 이 경기장은 현재 증축했어요. 그래서 좀 뭐냐 나름 어느 정도 그래서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설치가 됐냐면 그 2016년 시즌이 끝나고 또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리모델링을 또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또 해서 뭔가 이제 대박이 됐어. 좌석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 지붕이 확장이 돼요. 지붕에 KT 위즈라는 글씨를 썼고요. 그 이제 내야하고 일루하고 외야하고 그 일루가 연결된 부분이 이제 성벽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면 수원 화성의 그 디자인을 컨셉으로 넣었어요. 그런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리고 13루성이 원래 4층짜리였는데 5층으로 늘었고요. 그 경기장 지붕이 U자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원은 야구장은 KT위즈 파크, 축구장은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쓰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 2015년 올스타 게임을 그래서 수원에서 했어요. KT위즈. 그래서 그 이제 그 올스타 게임을 수원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KT위즈 파크가 됐고, 그좀 수원에 좀 유명한 치킨 브랜드가 진미통닭이 있대요. 진미통닭이 대기업들이 입점을 못했는데 여기에 진미통닭이 입점을 해요. 수원의 그 맛집. 그래서 그 약간 그 지역의 맛집들이 이쪽에 입점을 좀 같이 한 거야. 그래서 평가는 긍정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경기장 앞에요.
수원 장안구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도 경기장 안에서 좀 뭔가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스포츠 펍인 하이트 펍도 있고, 그 맥주 드마리스가 여기 입점을 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교통. 근데 이제 주차 시설은 별로 안 좋은데요. 그이 수원 종합운동장 주변이 경수대로예요. 1번 국도예요. 그래가지고 수원 시내에서도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KT위즈 경기가 그 휴일 경기가 있는 날에는요, 1호선 화서역, 분당선 수원시청역,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KT위즈 파크까지 그 왕복 셔틀버스가 있어요. 수원역은 경유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교통지옥이라. 그리고 그 홈플러스에서요, 옆에 홈플러스 주차장이요, 주차장을 4시간 이용하면 5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5만원어치 이상을 구매를 하면 4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KTVG 파크에 좀그 뭐냐 자가용을 끌고 경기를 보러 올 거면요,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되 홈플러스에서 그 먹을 걸 사가는 거야. 미리 와서 홈플러스에서 먹을 걸 사가고 딱그 경기장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이제 경기가 막 연장전으로 가면 연장전까지 못 보겠죠. 주차 추가 요금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간 정규 이닝까지는 그 5만 원어치 먹을 걸 사가고 가서 먹방을 하면 된다는 거. 수원역에서는요, 버스로 환승해서 오기엔 좀 불편해요. 그래서 화서역에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수원역이 그 앞에가 환승센터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 갈 경우는 사당역에서 7770번 버스를 탈 수가 있고요. 그 제가 알기로 그 7770번이 아마 저기 사당역에서, 아 사당역까지가 회차구나. 그리고 강남역에서 3000번도 가요. 그리고 사당역에서 가는 7770번은요, 배차 간격이 짧아요. 그리고 2층 버스도 다니죠. 그 노선에 2층 버스가 다녀요. 그리고 그 화서역은요, 나중에 아마 신분당선이 저기 홈에실까지 연장이 되면 아마 거기 화서역이 아마 신분당선 환승역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원 에케플라자. 그 수원역이 그 조금 불편한 건 그거예요. 그 1호선 지하철은 그 지하로 내려가서 타야 되고요. 그 새마을 무궁화는, 새마을 무궁화 KTX는 위로 올라가서 타야 돼요. 그 영등포역은 위에서도 지하철 탈수 있거든요. 그 지하에서 타는 것도 당연히 돼 있고, 영등포역처럼 그렇게 두 군데 다 해주지, 그게 안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하철은 분당선은 또그 분당선하고 수인선이, 분당 수인선이 그 지하 승강장이에요. 거기가 왜 이제 그 보통 코레일처럼 왜 X자로 교차를 안 하고 그10그 지하로 따로 그 교차를 하냐면요, 수인선이 거기서 그대로 연장이 돼서 그래요. 그쵸. 동대구 환승센터는 거기는 잘된 케이스고.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끊고, 자, 이제는 지방 경기장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